가보죠. 일단 문제부터 봅니다. 아, 얘는 지금 뭐다? 코렉트 문제예요. 그러면은 A랑 B부터 읽으면 되겠죠? A 보니까 Historians named the walls based on who was defeated. 역사가들은 명명한다. 전쟁은 뭐에 근거해서 누가 패배했는지 근거해서. 2번, The Second World War is known as the Chemist War. 2차 대전은 알려져 있다. 뭐, 화학자들의 전쟁으로 알려져 와, 있다. 3번도 아니야. 다음 줄에 있었네. 자. 난 어떤 거가 당연히 케미스트리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4번이에요. 네. 아, 진짜 짜증나. Information flow is dependent upon mathematicians. 뭐, 근거되는 부분 나 한번 이거 다 읽어야 된다. 찾아볼까?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Mathematicians Wall. 네. 보니까, Some believe that, 어떤 이는 믿어요. Third World War, 3차 세계대전은 will be referred to as, refer to as죠? 뭐라고 명명될 거냐면은, 수학자들의 전쟁이라고 명명될 것이다. 왜냐하면, they control information flow. 그들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especially its coding and code breaking. 아, 코딩과 코드 브레이킹을 이제 통제하기 때문인 것 같다. A vital importance in defeating any enemy in modern time. 아주 필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의 전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답은 뭘로? 이제 D번으로 가면 되겠고, 답이 D인 경우에는 이거 말고들 좀다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기를 얼른 보라고 한 거고요. 일단은 A, B, C까지 봤을 때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된 부분이 어디까지였습니까? A, B, C까지 봤을 때? B까지 확실히 아니었고, 네, C. C 뒤 R 한번. 다음 줄에 바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앞쪽을 보고 당연히 케미스트리다 하고 땡뜬 거예요. 그런 걸 노력했죠. 그런 스킬은 제가 가르치는 스킬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Don't trust yourself. 21번. 이건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